없습니다. 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 아세요, 저를? 고맙습니다. 환생보살.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 진성 선배님의 못난 놈이란 곡을 제가 할 때 우리 여러분 함성과 박수하면 우리 여러분들 힘차게 함성 박수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갈까요? 못난 놈? 갈까요?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숨기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젤정이 자신 맞다고 미역국 표시 애비 생각 마지고 와 헌터냐. 무엇을 그 몹쓸신 보냐. 숙도이 같은 인생을 일도하게 이러니 그리 가르쳤더냐.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노. 다같이 함성과 박수. 숨기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젤장미 자신 맞다고 잠시 벌리시 애비 생각 너지도 헌터냐. 무엇을 숙덩이 같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가. 소지에 겨울기냐 못난노. 한 번 더 갑니다. 감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젤장미 자신 맞다고 잠시 벌리시 부모 통보 들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었고 힘없으신 보내어 소기에 겨울기냐 못만노. 에이콜 없어요? 그냥 갈까요? 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포천 아가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묵은지 동생 좋은지 제 동생은 짠지여라. 네. 네, 저는 포천 아가씨로 정말 전국을 뛰면서 포천 아가씨 가사를 들어보시면요, 우리 포천의 그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가사가 많이 나와요. 산정호수, 명성산, 우리 막걸리, 억새권 많이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들 포천 아가씨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포천 아가씨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천 아가씨 많이 응원 주실 거죠? 네.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정지. 누구 동생?
묵은지 동생. 네. 현지님, 네. 묵은지 동생, 좋은지, 제 동생은 짠지. 앵콜 갈까요? 해도 되겠지? 가겠습니다. 여기는 포천이죠. 군산으로 떠나가겠습니다. 가자! 밤에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사에 울려 퍼지는 백골동 소리를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멋진 무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